안녕하세요. 자, 2022년 지방직 9급 해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 비율은 22년 9급 국가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50%가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법 문제는 좀 역시 비중이 좀 낮게 출제가 됐고, 작년에 비해서는 독해의 수준이 좀 어려워졌다. 그 정도가 좀 특이할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해를 좀 어렵게 준비를 좀해 주셔야 시간도 좀 줄이고 고득점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언어 예절 문제입니다. 언어 예절 문제가 나와서 높임법하고 이제 적절한 호칭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하죠. 얘는 난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고, 얘는 지금 한 10년 만에 출제가 된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많이 공부했죠? 말씀이 계시다. 계시다는 뭐야? 직접 높임 어휘가 되고, 여기는 간접 높임이니까 계시다, 있으시다.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주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호칭어 문제인데, 시누이에게 고모라고 했거든요. 시누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 남편의 누이예요. 남편의 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이를 뭘로 부를 거냐가 되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내, 그치? 아빠가 있고 아빠의 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 고모, 고모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배우자, 난 배우자잖아. 그치?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누이들한테는 손 윗사람이면 뭐가 되고 형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아가씨라고 하는 게 맞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2번 형님이나 아가씨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3번은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뭐가 된다? 뭐 이름을 밝혔다가 돼서 여기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4번 같은 경우도 우리 얘기했던 문제가 되는데, 자기 아내, 그 3번 정답이고,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했잖아. 부인. 상대방의 아내를 뭐라고 하는 거야? 부인. 상대방의 남편은 부군. 그치? 부인 부군이고, 자기의 아내는 뭐라고 하는 거야? 뭐, 그치? 뭐 아내다. 이 사람이 제 처입니다. 너는 뭐 집사람입니다.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1번 언어 예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2번이야. 주된 서술 방식은이라고 했었어. 요거는 진짜 여러분의 또 나올지는 몰랐어요. 요거 기본 수업할 때 맨날 우리 줄 치면서 뭐라고 맨날 하냐면, 이거 나 고등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라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 풍경 묘사라고. 우리 기본 할 때도 맨날 했던 거야. 기본 할 때에도. 그래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직유 들어가죠? 잡힐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갈까? 비유법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뭐 직유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짐승 같은 직유법, 잡힐 듯이 뭐 이런 식으로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것들 직유법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풍경 묘사라고 보시면 돼. 그냥 단순히 쭉 정보를 전달해 주면 뭐가 되는 거고, 설명이 되는 거고, 공통점을 뽑아서 미루어 짐작하는 게 뭐가 된다? 유추야, 유추. 그래서 우리 유추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좋았냐면, 최재천 씨의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 좀 좋은 예시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구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어. 그래서 외래종인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유추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어를 뭐 하겠구나? 교란할 수 있겠구나.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유추가 되는 거야. 그게 유추고, 나왔으면 유추가 더 난도는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유추였고요. 그다음에 분석은 어떤 대상을 뭐 하는 거지? 하나하나 뭐 하는 거? 쪼개는 거. 그래서 보통 무엇은 무엇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분석이라고 보시면 됐던 겁니다. 자, 2번 정답은 묘사였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냥 여기는 단순 독해 문제예요. 단순 독해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택지 2번이거든. 선택지 2번 보시게 되면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뭐하진 않다? 쉽지는 않다라고 했어. 여기 보시게 되면 선택지 1번이거든요.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뭐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밝혔잖아. 맞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이제 예시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위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고 여기가 중요하다.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뭐 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는데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3번에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틀린 말이지. 분명히 뭐라고 했어? 방해하는 요소로 뭐 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뭐하다? 목표다라고 저작권법의 목표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선택지 4번 보면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뭐하게 하는 거다?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천천히만 읽으면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3번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기역리을에 고쳐쓰기가 되는데 저는 토요일 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문제 오픈되자마자는 수업이어가지고 그냥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단 말이야. 지금 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냥 훑어보고 들어갔는데 고쳐쓰기 문제라고 해서 저는 여기 이제 문법적인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법적인 고쳐쓰기가 아니라 독해와 관련된 고쳐쓰기였어. 그럼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문법적인 어떤 고쳐쓰기는 좀 아니었어요. 자, 파노티콘이라고 나와요. 포인트는 뭐냐면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에 죄수들의 방은 밝아서 교도관들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불안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교도관이 보여 안 보여? 아, 내가 왜 죄수야 갑자기? 그치? 내가 죄수라면 난 죄수고 교도관이 있다면 나는 교도관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교도관 날 뭐하고 있어? 계속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유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유로운 게 아닌 거야. 누군가 날 그냥 뭐하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파노티콘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바라볼 수가 없고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뭐 한다? 처벌을 한단 말이야. 왜 잘 보이는 곳에 가서 할까? 남들이 뭐 해야 되니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 걸렸구나. 걸렸으면 저렇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이는 곳에 가서 처벌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그렇게 수차례 처벌이 있게 되면 자 죄수들은 실제로 봐봐.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라고 했어. 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없을 때 중요한 거야? 없을 때조차도 중요해야지. 이미 공포에 질려 있잖아. 그치? 늘 감시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없을 때조차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봐.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노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뭐하다? 같았다라고 했어. 당연히 여러분 통제가 되는 건 죄수야 아니면 교도관들이야? 죄수지. 그럼 당연히 죄수가 다수야 소수야? 그럼 다수가 맞는 거야. 이걸 이제 소수로 고치면 되는데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수가 맞는 거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현대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의 시대가 된 거야. 반대야 이번에는. 그치? 아까는 소수가 다수를 바라보니까 파노티콘인데 이번에는 다수가 누굴 볼 수 있는 거야? 소수를 바라보는 뭐가 됐다? 시놉티콘의 시대가 되었어. 시놉티콘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서 지금 동시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맥상 맞는지 보자. 동시성이라고 했는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이거야.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동시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익명성이 돼야죠. 그치? 그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동시성은 말 그대로 같은 다른 공간에서 같이 일어나는 게 동시성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동시성이 아니라 뭐가 맞다? 익명성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보화 사회는 여러분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그치? 대다수가 무엇을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라 선택지 뭘로 고치기 때 누구나가 생산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고쳐쓰기가 아니라 내용과 관련된 고쳐쓰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4번에 정답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4번 정답 2번이고요. 5번이야 시 문제가 됐는데 그 고전시하고 현대시 딱 두 작품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예,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예, 막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라고 했어. 일단 산새가 운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가자. 울었잖아. 그럼 뭐 된 거야? 감정이 이입된 거야. 감정이 이입됐어. 그리고 산새는 왜 우노? 심해상골 영 고개 넘어가려고. 그래서 뭐하지? 울지라고 해서 지금 감정 이입이 된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감정 이입이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대상에 감정을 넣었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선택지 뭐라고 나왔냐면 기억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우리가 여러분 배웠지만 상반되는 처지에다가 감정 이입을 한 적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쉬웠어. 그래서 여기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있다라는 건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봐봐. 2연.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 길은 70-80리. 돌아서서 60리 가기도 했소. 라고 해서 지금 아, 이 사람은 지금 뭐하는 사람이구나. 나그네야. 또돌이가 되는 거고 이만큼을 뭐하고 있구나.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뭐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잖아. 그치? 맞는 말이 되는 거죠. 2번이 맞는 거고. 세 번째 봐봐. 불기 불기 다시 불기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삼수갑산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말 뭐 하겠네? 못 잊겠는 거야. 이왕 돌아갈 수 없다면 빨리 뭐 하면 좋겠는데? 잊히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잊히지도 않는 거야.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한이란 말이야. 한. 와, 내가 왜 못 돌아가지? 그치? 돌아갈 수 없는 한을 말하는 건데 이국지향은, 난 이거 되게 웃겨. 이게 만약에 다를 이자에다 나라국자면 여러분 이국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라는 얘기야. 그럼 이국지향이라는 얘기는 김치 먹을래? 나 김치 싫어. 나는 치즈? 뭐 이런 식이야. 이국지향이라는 말이야. 불기가 왜 갑자기 이국, 이런가 보다. 난 고향 가기 싫어. 난 뉴욕 가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국지향이라고 한 건데 너무 웃긴 선택지야. 불귀에다가 갑자기 이국지향이란 말이 웬 말인가 싶었어. 정말로 전혀 관계 있어 없어? 전혀 관계 없는 거야. 다른 나라를 지향한다는 불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아셨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스러움의 정서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게 4번하고도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의 정서거든.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뭐한다? 위에서 역시 뭐하고 계속 뭐하고 있어? 계속 울고 있잖아. 삼수갑산 가는 길은 뭐야? 고개의 길이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뭐가 되는 거야? 한의 정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대 지금? 분노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분노가 아니야. 그냥 한스러운 거야. 돌아갈 수 없음에서 이어지는 한의 정서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분노하고, 분노는 화가 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5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다? 2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애매한 선택지도 딱히는 없어서 그냥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정답 2번이고요. 자, 6번 문제 역시 산포 가는 길이 되는 거고 역시 막 낯선 부분에서 출제되는 건 아니고 늘 우리가 많이 접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보시면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받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생활 신세를 청산해야지. 지금 누가? 정씨가 영달한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같이 떠날 걸 뭐하고 있구나? 권유하고 있구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번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두 번째가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뭐하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한 거지. 영달이가 뭐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서 뭐 하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본 수업할 때뭐 했냐면 영달이가 계속 지금 멍 때리고 있다가 에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라는 얘기는 내가 이 여자를 뭐할수 없다? 그렇지, 우리 했잖아. 책임질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내 팔자에 무슨 여자냐. 그냥 보내자라고 해서 보내 안 보내? 보낸다니까. 근데 여기 선택지 뭐라고 나왔냐면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볼건 없고, 그다음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중요했죠. 뭐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기억나? 꼬깃꼬깃하다는 게뭘 상징한다고 했어? 아끼고 아끼고 아낀 돈이야. 빳빳한 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계속 쓸까 쓸듯 하면서 안쓴 것들이 이제 꼬깃꼬깃하게 있는 거야. 그렇게 아꼈던 돈으로 삼립빵과 찐달걀과 이런 걸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백화에 대한 뭐가 돼? 영달의 정성이라고 볼 수는 되는데 이건 문제화 되지 않았어. 맞지? 그리고 나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가 되고 돌아와서 제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접네예요라고 자기 본명을 다 오픈하잖아. 그 말은 내가 너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가짜였다, 진심이었다. 그래, 진심이었다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에 모였다, 표현이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 역시 막 어렵지는 않았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했었어도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7번 문제예요.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거가 되는데 지금 PPT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제약이 좀 있는데 선택지 보시면 가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라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일단 그 싸움은 가 싸움이냐 나 싸움이냐 먼저 벌어지게 될 텐데 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정학적 조건 얘기가 나왔어. 이것도 처음으로 나쁘지는 않아. 그리고 나에서 뭐가 나오냐면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어.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어.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뭐 했대? 아픔을 겪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달락은 맨 마지막에 아픔을 겪었다라고 나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자,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지니까 나 다음에 뭐가 맞다는 얘기야? 라가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 다음에 라가 오는 게 맞아. 그리고 라의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세계 변방으로 머물러 있던 동북아시아가 북미 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뭐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된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였어요. 됐죠? 7번 정답은 4번이에요. 되셨어. 영어쌤이 나그 7번만 맞았다 이러는 거야. 내가 쉬웠어. 에이씨 이러더라고. 자기가 맞았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그거 풀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쉬웠다. 그랬더니 에이씨 라고 기분 되게 안 좋아했는데 농담이었고 하여튼 잘하신 거야. 7번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이야. 역시 이제 화법의 문제가 나왔고 제가 화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말씀을 드렸어. 그치? 얘기할 때뭐 눈을 마주 본다든가 또는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뼉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했어? 소소하지만 공감하며 말하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긴 됐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A가 얘기하고 B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A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어. 그치? 근데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며 말하기 할때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을 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 누가 누구한테 건의를 한 거야? 지금 B가 A한테야. 근데 1번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누구한테야, 여러분? B가 A한테 제안을 한 거야. B가 A한테 제안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두 번째. 근데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일단은 나는 그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일단 의견을 냈어. 그랬더니 다시 B가 또 뭐 했어? 고개를 끄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도 고개를 끄덕이고 B도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선택지 몇 번에 2번 보면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뭐하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할 수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 의견이 맞아 라고 해서 내 의견을 뭐한 거야? 바꾼 거란 말이야. 근데 3번 보시게 되면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이다. 나는 네 생각과 달라가 되는 거. 네 생각이 맞아야.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도 뭐한 거야? 틀렸다가 되고 마지막에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의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해서 이해에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건 A야 B야? 그래, B잖아. 그치? 예,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됐던 겁니다. 8번 정답 2번이고요. 9번이야. 얘도 여러분 좀 난도는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닥 어렵지 않았어. 자, 어디가 포인트냐면 첫 번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모다 청소년이다 라고 했어. 선택지 몇 번 나오냐면 1번이야. A씨에 있는 학교에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딱 떨어졌고요. 그 다음이야. 이 조례에 따르면 부터 보시면 돼.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모두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선택지 2번. A씨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딱 나왔지. 그렇죠? 딱 나왔고 그 밑에 여기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뭐하도록 가능하도록 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택 3번 보시면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 시설을 뭐할 수 있다?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가 맞아 틀려? 맞잖아. 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이거든 여러분. 마지막인데 자,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한 후에 찬반 토론을 거치고 전자투표를 한 거란 말이야. 맞지? 이게 순서였거든? 근데 4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선서했고 조례안 상정했고 자유 발언했고 찬반 토론했고 전자투표했대. 순서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그치? 단순 독해 문제야. 예, 그래서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다? 예, 4번이 정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4번 순서가 틀려서 예, 10번 정답은 4번이 됐던 겁니다. 오케이. 자, 10번 정답 4번이었고요. 9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이야. 그치? 우리 천재 공부할 때 동음 탈락할 때 그치? 갓난에서 우리가 갓난신고인데 원래 가난된 거는 니은 탈락한 거라고 배웠고 또 그 옆에 누구 있었어? 목과. 그치? 원래는 목과인데 기역기역이니까 탈락해서 뭐가 된다? 모과라고 했죠. 그래서 가난, 모과가 동음 탈락한 거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잖아. 그치? 요거 배웠고 그 다음에 어리다가 또 나왔어. 예, 또 나왔어. 예, 어린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나이가? 적다도 역시 뭐가 된다? 의미가 아예 이동되고 바뀌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야. 수탁, 히읗, 종송, 체언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거센 소리가 되죠. 숙해, 수탁, 수, 키, 와까지 했잖아.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했지? 그런데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안 되는 애들도 있었어. 수벌, 수거미, 개미, 고양이 이런 애들까지 공부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히읗, 종송, 체언이어서 이렇게 거센 소리가 됐다 안 됐다? 됐다까지 다 했었어. 암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암퇴지, 암키와, 맞지? 다 거센 소리 됐던 거야. 얘는 좀 생뚱맞게 나왔는데 점잔타가 의젓함을 나타내는 거긴 한데 점잔이에서 온 게 아니야. 점잔이가 아니라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점지 아니 하에서 줄어든 말이 점잔타야. 근데 이게 약간 의미가 좀 이동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점지 아니하다였으니까 점잔타가 뭐였을 때는 얘기야?
쟤좀약간늙었어라고하는의미젊지않아그래서어철수점잖은거봐그말은뭐야너많이늙었어이제이런의미였던거야그런의미였다가이제는아행동이뭐하구나점잖다의의미로무된거야이동된거라서시작은젊지아니하다에서온말이야그리고보너스로점잖이는그럼여러분어떻게된거냐면점잖다라고하는형용사어간에다가부사전미사뭐가붙은거야이가붙어서뭘로쓰인거야부사로쓰인거야똑같은일되게많잖아따뜻하다뭐가돼따뜻이그렇지깨끗하다뭐가돼깨끗이가된게점잖이하고똑같은형태가되는거야아셨지그래서전혀관계없는말이기때문에관계가없어서4번이정답이되는거예요10번정답이었고요그다음에11번문제는이제주제가되기때문이었는데주제야주제인데여기도뭐막복잡하진않았어요일단첫번째단락을보게되면혐오에대한이야기를하고있어요첫번째봐봐예전에혐오는대중에게관심을끄는말이아니었는데요즘에는익숙하게듣는말이되었대요즘에혐오라는말을사람들이많이쓴다안쓴다많이쓴다그얘기가되었고그다음에여기혐오현상은외계에서뚝떨어진괴물이만들어낸것이아니라거기엔자체의역사와사회적배경이만드는반드시뭐한다선행한다라는얘기는혐오가아침에오늘아침에뚝만들어진게아니라아주미세한인과관계가계속쌓여서결국지금뭐한거야나왔다라는얘기야그러니까인과관계가있다없다있다가되는거지하루아침에땅하고만들어진말은아니라는얘기야그게첫번째단락이었고두번째단락인데이문제를바라볼때주의사항이있대혐오를바라볼때뭘주의해야되냐면혐오나증오라는특정감정에뭐하면안돼집착을하면안된다라고해서혐오를바라보는태도에대한주의사항을얘기를한거야그리고뭐가나오냐면혐오나증오라는감정에집중할수록우리는달을가리키는손가락만바라보는잘못을범하기쉬워진다라고했어그말은뭐야중요한건못보고중요한게아닌중요하지아는것만볼수있다없다있다가되는거지그러니까여기에너무집중할필요는없는거야전체를보는게더뭐하다중요하다가되죠요게두번째단락이었고마지막단락에서는인과관계를혼동하면곤란해왜냐면우리가문제시하고있는각종혐오는자연적으로발생한게아니라사회적으로형성된뭐기때문이야감정이기때문에이거는조심해야된다는얘기야그래서마지막에우리는여기가제일중요하죠우리는혐오나그증오그자체를사회악으로지목해서도덕적으로지탄하는데에서그치면안되는거야너잘못했어이거끝나는게아니라왜제가저런감정을품게되었는지우리가어떻게해야돼찾아내야돼왜인과관계가있어없어있잖아그걸찾아서그걸뭐할필요가있어그렇지아예없앨필요가있다없다있다라는논리가되는거야그래서1번보시게되면혐오현상인과관계가존재해존재하지않아존재한다고했잖아존재하는거야그틀린거고혐오현상은선량한마음으로바라봐야된다요얘기는틀려이건틀렸고세번째혐오현상을만들어낸근본원인을뭐하자찾아서없애는게중요하다그논리가돼서3번이정답이되고혐오라는감정에집중할수록사용이잘보여안보여잘안보이니까여기에집중하지말라고했어그렇죠그래서정답이3번이정답입니다11번정답3번이고요12번문제야자고전시가되는데자보자여러분이멋진초가정자가있고숲을사이로오솔길이나있네라고했어그치그러니까일단눈감고떠올린다면초가정자가초가로된정자가하나가딱있어그옆에이제오솔길하나가싹있나봐그치그려지지그렇게보여지고거기서내가지금뭐하고있어지금술한잔하고뭐를하고있어지금시를읊조리고있는공간이초가정자란말이야맞지그런데1번에뭐라고나왔냐면시간적흐름에따른시상전개를뭐하고있다매개하고있다라고했는데난세상이런보긴처음봐초가정자란말이야건물이여러분시간적흐름에따른시상전개를매개하고있다말도되게어렵게했는데이정자가지금시간의흐름이라고하는시상전개를중간에서뭐하고있대이어주고있다라는얘기야그러니까얘가스스로어떤시간의어떤역할을한다는얘기가되는데정자는그냥정자야시간의흐름하고관련이있을까없어얘는그냥공간적인배경일뿐이야시간적인배경이중요한게아니란말이야그러니까얘가말되게어려웠지그치얘는그냥공간적인배경인거지시간적인배경하고관련이있어없어없어만약에그럼봐라이정자가시간적인배경을보여주려면지나야지
쉽게 말하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런 식으로 아 전화 좀 후라고 할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와, 이 정자도 많이 뭐 했구나. 야, 많이 낡았구나. 그렇지? 많이 낡았어. 그래. 네가 낡은 걸 보니 나도 늙었구나. 이러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되게 정적으로 그냥 예, 있는 공간일 뿐이란 말이야. 이 작품에서 이해되셨지? 그래서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 다음 봐봐. 그럼 봐봐. 다시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있네 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꽃은 요만요만한데 나 혼자 이렇게 딱 높이 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보다 좀 더 뭐하다? 좀 위에 있는 어떤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시적 화제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았어.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좀 지워지는 선 정도가 되는 거지. 어우, 정말 잘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어. 근데 3번은 괜찮았다.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뭔데? 그대로인데. 그치? 누대는. 그치? 예, 하나같이 뭐 했구나? 비어 있구나. 우리 되게 많이 했던 패턴이잖아. 뭐하고 뭐하고 대비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변함없는 자연과 변함이 있는 인간사를 뭐하고 있구나? 대비하고 있다라는 대놓고 나잖아. 그치? 자연과 대비되는 태극한 인간사를 암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가 되는 거지. 맞죠? 그 얘기였고. 마지막에, 붉은 꽃잎 하나라도 뭐하지 마라. 흔들지 마라.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뭐하구나? 안타깝구나. 라는 얘기는, 야, 흔들지 마. 꽃 떨어지는 건 남일 같지 않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지금 꽃 떨어진 게 좋아 싫어? 싫은 거야.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한다면 꽃 떨어지는 게 내 목숨 떨어지는 건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 내 나이대에는. 그렇게 약간 좀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나는 지금 봄바람이 흔들기 싫어. 왜? 뭐가 떨어지는 게 싫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나한테 긍정 부정? 그래. 그래서 여기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뭐하고 있구나? 기능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맞징. 그래서 12번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으로 가면 되는 거. 됐지? 12번 정답 1번이고요. 13번이에요. 자,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에, 이거는 솔직히 딱 봤을 때 야, 이렇게도 만들어졌구나 해서 좀 놀랐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왜 이걸 생각하고 문제 못 만들었을까? 아, 좀 아쉽기는 했어. 아쉽기는 했는데 슬하가 무릎 쓸 자야. 무릎 쓸 여기 뒤쪽이거든. 그래서 슬하가 무릎이 들어가서 사람 신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화는 손수에다가 팔까지 다 들어간 거야. 손수에다가 팔, 요 팔까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수완이 좋다라는 얘기가 팔하고 손하고 다 들어간 거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각축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뿔과 뿔을 뭐 하는 거야? 부딪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뿔각에다가 쪼출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신체가 있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그치? 4번에서 뭐가 된다? 3번 정답이 되고 발쪽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사람 발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사람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한자어는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역시 얘는 고전소설을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결론은 역시 독해 문제였어요. 결론은 이제 뭐 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월이거든요. 개월이 나오고 이제 보국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배우긴 했던 작품이긴 해요. 우리 소소에 할 때도 했던 건데 보국이가 누구야? 남편이야. 남편이고 개월이가 뭐가 돼? 아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야. 내가 남편인데 난 쫄병이야. 아내인데 아내가 나보다 뭐야? 시키면 상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뻗팅기는 거지. 내가 네 남편인데 하다가 이제 혼쭐을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어쨌든 군대니까 알겠죠.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개월이 보국은 예전에 개월의 위엄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뭐했어? 대령을 했어. 그랬더니 보국이 어찌다지 거만한가? 어서 얘를 갖추어 보여라. 호령이 추상과 같으니 가을설이 같으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뭐할 정도야? 울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국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이제 그 장졸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월을 어떤 대상을 삼고 있는 거야? 무서움의 대상으로. 그치? 무서움의 대상으로 뭐하고 있구나? 삼고 있다가 되는 거고 개월은 보국의 행동을 긍정부정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말했지만 보국을 지금 길들이는 거란 말이야. 말이 좀 어폐가 좀 있을까? 하여튼 보국의 어떤 자존심을 뭐하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여긴 군대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문제에서 좀 갈등을 뭐 하고 있다, 타개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부분이었고, 장기야. 장기전도 우리 공부를 했어. 그치? 콩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남편은 장기는 뭐 하겠다? 먹겠다라고 하고, 까투리는 먹지 마라 하고. 근데 장기는 모든 말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치? 결국에는 뭐 하게 돼? 먹고 죽게 되잖아. 그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봐. 장기고지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까투리 홀로 경황 없이 물러서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그런 거, 이 문제 그거야. 까투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그치?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가 되겠지. 말 그대로 뭐 예를 든다면, 뭐 남편의 모가지를 잡고 갑시다 이거 끌고 갔다면 좀더 적극적일 수 있었는데, 여기는 경황 없이 뭐 했다? 물러났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작품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야. 약간 봉건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 밑에서 좀 이렇게 억압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작품이었단 말이야. 최철전은 그걸 반대로 뒤집은 거고. 그래서 여기가 좀 적극 소극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봐봐.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냐? 남자라고 여자의 말잘 들어도 패가하고 계집애 말안 들어도 역시 망신하네라고 해서 남편의 행동을 역시 뭐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어. 문제에서 뭐 옹호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옹호가 아니라 역시 뭐하고 있어? 비판은 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고, 마지막에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하다 의논하며 자 조문하고 애곡하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까투리를 뭐 하게 된다? 불쌍하게, 연민의 대상으로 뭐 하고 있구나? 삼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 한번 봐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상대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월한 지위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기역, 계월만 가지고 있는 거지 니은은 아니야. 그렇지? 기역은 계월이 보국의 행동을 뭐 했다? 비판했다는 거 맞아. 하지만 니은은 옹호했다? 둘다뭐 했어? 둘다 비판하게 되는 거고. 말했지만 좀 이제 자존심 꺾는 거. 그래서 갈등을 뭐 하고 있다? 타개하고 있는데, 니은은 경황 없이 물러섰으니까 뭐가 된다?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을 3번으로 보시는 거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야. 무서워해. 그치? 무서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어. 이런 느낌 있는 거지. 멋있어. 이게 아니라고. 무서워하는 거고, 적대적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연민을 느끼고 있다가 돼야죠. 그래서 14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15번이에요. 예, 요것도 이제 문법 문제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예, 우리가 공부했던 양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았나. 일단 되뇌이다, 헤매이다. 요거는 우리가 계속했던 그 다섯 개 5종 세트 중에 하나였지. 그치? 설레이다, 뭐 되뇌이다, 헤매이다, 냄새가 배이다, 날씨가 개이다. 안 된다고 했잖아.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되는, 헤매고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목이 매다야. 이미 목이 매단데 여기에 접사 이가 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할 거면 뭐가 되냐면 가방을 매다야. 이 가방을 매다에 피동으로 갈 수는 있어. 그치? 어깨에 매인 가방이 자꾸만 뭐 한다? 흘러내린다? 라고 할 때에는 매다에 피동으로 갈수 있거든? 근데 지금 문맥상 의미는 뭐야? 목이 좀 뭐하네? 매네 할 때는 기본이 뭐가 되는 거야? 매다가 돼서 매다 매기가 되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다 접사 이를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얘 봐봐. 자, 손가락을 기계에다 꼈잖아. 끼었잖아. 그치? 내가 낀 거야. 근데 하다가 뭐한 거야? 그렇지. 끼다에 뭐가 된 거야? 피동 접사 뭐 들어간 거야? 이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끼다에 뭐가 맞다? 끼이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손가락이 기계 뭐 했네? 끼었다, 끼었다가 돼버리는 거지. 원해 원하지 않았어? 원하지 않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끼다에다 이를 넣는 게 맞는 말. 아셨지?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16번이야.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학생들 말이 그러더라고. 긴장하고, 긴장하고,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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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하다가, 어? 어? 설마? 이래서 이제 4번을 많이 가더라고. 예, 왜냐면 일사자하고 변호사하고는 조금 그렇지 않았어? 안 그랬을까? 하여튼 그래서 소방관은 예, 사라질 소, 막을 빵, 벼슬관, 과학자는 과목과 배우랑 놈자, 그다음 연구원도 다 마찬가지. 그치?
다 어려웠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한자 모르면 살기 어렵지. 근데 요거야. 변호사. 우리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 막 사자 뭐 사위를 들여야 뭐 이럴 때뭐 사자 뭐 의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때 이제 물론 그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 변호사 할 때라고 할때 뭐가 되는 거야? 선비사직 얘는 일사자 우리가 언제 공부냐? 백과사전 할 때. 그치? 백과사전 할때 말씀 사자 쓰는 사전이 있고 모 사자 쓰는 사전이 있다고 했어. 일사자 쓰는 사전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백과사전, 뭐 인물사전, 건축사전 등등이 다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야. 네, 그래서 변호사가 요 사전, 요 사자 선비사라고 봐주시면은 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요. 17번도 여러분 이제 얘도 단순 독해입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래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뭐다? 패스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일 수도 있다. 아, 뭐이기도 하다. 패스트이기도 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 몇 번이야? 1번 보시게 되면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뭐다? 하나라고 볼수 있다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여기 쭉 내려오면 패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뭐 하게 되었다? 회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교회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선택지 몇 번이야? 2번이야. 패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뭐 하게 됐다? 약화시켰다라고 볼수 있잖아. 너무 좋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야.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뭐 하게 된다? 이어진 거야. 뭐가 이어지게 된 거야?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이. 그치?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이어지게 된 건데 선택지 4번에 뭐라고 나왔어?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 재평가 왜 이루어진 거야?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치? 의구심 때문에 일어난 거지. 아름다움을 재발견해서 일어난 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을 거고, 마지막에 4번에선 여기다 끝부분인데, 기존의 의학적인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인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에, 봐,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데 뭐했다? 골몰했다라고 해서 4번에 보시면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뭐했다? 끌었다라고 해서 딱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17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8번은 사자성어 문제가 되는데 미출친 게 뭐냐면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뭐한다? 해집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말 한마디로 뭐 천냥비를 갚는다라는 말과 비슷한. 그치? 뭐가 돼야 돼? 촌철살인이 돼야 되는데 1번은 교원영색이야. 교원영색은 뭐가 되는 거야? 아첨하고 아부하는 게 바로 교원영색이 되고 요만큼의 철로도 뭐할수 있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말 한마디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뭐가 된다? 촌철살인이 돼야지. 그래서 요거랑 어울리는 건 2번이 되는 거고. 그치? 3번은 뭐가 되는 거야? 언행? 일치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가 되는 거지. 너 어떻게 언행일치가 안 되냐? 그치? 내일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근데 푹 자고 있고. 요런 게 이제 언행일치가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야. 4번은 뭐가 되는 거야? 가담, 항설이 되죠. 얘는 뭐야?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글쎄요. 학생분들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봤던 말들이지 않을까. 한자성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자어도 이렇게 막 생경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진짜 손도 못댈 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진 주변 분들 보면 학생들 보면은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됐고요. 이제 문제가 여기야. 19번하고 이제 20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 답지는 뒤에 있어요. 그쵸? 답지는 있고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해가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논리적 추론, 여긴 독해 문제가 아니라 추론 문제거든. 읽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추론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답지를 보면서 봐도 되고 저는 여기도 줄 치면서 갈게요. 자 봐봐. 첫 번째 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뭐하다? 유의미하다라고 했어. 만약에 여기다 줄 친다면 과학이라면 뭐가 된다니? 그 뭐하라는 얘기야? 유의미한 거야. 과학은 유의미한 문장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 얘는 과학이 아니래. 그럼 유의미한 거 유의미한 게 아닌 거야? 유의미한 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럼 반대로 얘는 유의미하대. 과학이야 과학 아니야? 과학인 거야. 이렇게 말장, 이게 말장난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같은 문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죠? 과학은 뭐가 된다? 유의미하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검증원리거든? 검증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뭐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했어. 천천히 봐봐.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봐봐.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뭐하대 지금? 유의미하대. 그럼 봐봐. 여기서 끄집어내 볼게. 경험을 했는데 거짓이야. 그치? 거짓이야. 유의미한 거야? 무의미한 거야? 유의미하잖아. 유의미하잖아. 맞지? 그럼 말 바꿔보자. 경험을 통했는데 거짓이 밝혀졌어. 과학이야 과학 아니야? 과학이지.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유의미하다며. 유의미하면 뭐라고 했어 방금? 과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과학이다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는 뭐가 중요한 거야? 경험을 해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경험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괜찮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참과 거짓이 되면 유의미하고 과학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이야. 예시를 줄친 것뿐인데 간은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과학이고 유의미하잖아.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도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기도 알고 있기도 한 거야. 과학이야. 됐지. 그럼 봐봐. 그럼 이제 바로 끝난 거야. 됐지. 경험을 통해서 천천히 하자. 과학은 유의미하지? 유의미한 건 과학이야. 과학은 뭐였어? 경험을 통해 참 거짓으로 밝힐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과학이고 유의미한 거야. 그럼 1번 봐봐. 논리 실증주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뭐가 아니야? 과학이 아니잖아. 말 바꿔볼까?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건 뭐다? 과학이잖아. 말 바꿔보자. 과학은 유의미한 문장을 쓰는 거다. 맞잖아. 어순만 바꾸는 거야. 어순만 바꾸는 거고 있다 없다 이런 거 바꾸는 것뿐이야. 아, 처음엔 머리 좀 아프지 시험이고 하니까. 근데 천천히 좀 쓰면서 공부하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편한 거야. 1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2번 왜 틀렸을까? 논리 실증주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 많이 유의미하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작품, 이 글은 뭐냐면 과학에서 그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하다? 유의미하다라고 한 거지. 이 세상의 문장들에서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실을 읊었어. 아, 그건 유의미한 게 아니야. 왜요? 과학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아니잖아.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유의미하다고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봐라.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자, 경험되지 않은 것뿐이야. 경험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경험이 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경험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잖아. 아,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잖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잖아. 경험 됐다 안 했다가 아니잖아. 그치? 만약에 경험 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확 유의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경험 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건 아니야. 4번에서는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아니잖아. 참이든 거짓이든 우리가 뭐 했다면 검증을 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야? 유의미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다 틀리고 1번이 정답이 된 거야. 됐죠? 요것도 좀 어려웠는데 바로 20번도 좀 어려웠어요. 요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이것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가보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여기야.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러한 시스템에서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했어. 그치?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컴퓨터는 뭐라는 얘기야?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놈이야. 됐지? 그러면 봐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가 뭐냐면 자,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뭐야? 하나로 고정되는 거야. 그 말은 내 선택 의지가 있다 없다?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없는 거거든. 더 읽어볼까?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은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야. 하나의
컨텍스트만 있을 뿐이고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되는 거야? 이 새끼는, 그치?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뭐야?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쳤던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을 따르지. 그 말은 컴퓨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됐지? 그 논리야. 그 논리야. 됐어? 그 다음 마지막.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 똑같은 말이야. 누구는? 컴퓨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자유의지가 없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또한 또 나왔다. 두 번째야.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뭐를 할 수 없어? 도덕적 의무를 지속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한테 도덕적 의무를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걔는 결정론적 법칙을 따른 새끼고 그래서 뭐가 없는 새끼고 자유의지가 없는 애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없는 거야? 도덕적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머리 아픈 거지. 그치? 그 얘기야. 근데 봐라. 여기서 여러분이 솔직히 볼게 내가 풀면서 아 이거 시간 많이 걸렸겠다 싶은 게 선택지가 이거거든? 그치? 기역 니은하고 기역 디귿 요 싸움이란 말이야. 요게 진짜 치열했을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 기억 봐라. 일단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이 일 수도 없다라고 해서 이건 지문이 나왔단 말이야. 어 여긴 좋아.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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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니은이거든? 이게 왜 짜증이 나냐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키고 있는이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야 지금. 지문에는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왜 없다고 했냐면 왜 없냐면 이 새끼는 자유의지가 없는 새끼야. 왜 없냐면 결정론적 법칙에 따른 새끼거든. 누가? 컴퓨터가. 그럼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컴퓨터는 자유의지가 없고 당연히 자유가 없는 새끼니까 당연히 뭐가 돼? 도덕적 의무, 귀속 의무가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했는데 갑자기 문제는 있다라고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어버려. 이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어려워지는 거지. 내가 읽었던 내용과는 반대가 되니까. 근데 좀만 생각해봐. 반대야 이제 여러분. 반대야. 있어. 그치? 그럼 얘 뭐가 있는 새끼야? 자유? 의지가 있는 새끼야.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그래. 안 받잖아. 그치. 지문은 반대로 나온 거고 보기는 또 반대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웠지. 이번이 어려웠지. 그죠? 마지막이야.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치? 자유의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뭐. 왜? 그 결과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정답이 기역 디귿이냐 기역 니은 디귿이냐 해서 고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아셨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2년 지방직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요 강의 보시는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3주 남았습니다. 그치? 3주 남았으니까 마지막 고삐 잘 잡고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